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질러는 사람 오는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잊지도 딸 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봐봐 인생 사나인데 가슴 딱 하고 화끈하게 손등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건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네, 전남 드래곤즈의 김현호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21년 하나은행 FA컵 그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예, 우승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저희 선수들도 뭐 열심히 했고 이제 구단 직원분들이나 코칭 스텝 선생님들도 다들 노력해 주셨고 예, 한데 이제 거기에 또 영향적인 부분도 많이 따라와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FA컵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훈련이 따랐을 것입니다. 네. 예, 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요? 또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극복했는지 제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언제나 이제 시즌을 준비하거나 시즌 중에 조금 항상 힘든 훈련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는 선수들이 뭐 매번 해왔던 거라 이제 그거를 선수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잘 이겨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는 뭐 일단 선수들이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영양적인 부분이나 먹는 거, 쉬는 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승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부터 이제 축하를 받고 했을 것입니다. 네. 가장 많은 축하를 보냈던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모든 분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뭐 항상 저희 가장 가까운 데서 응원해주는 저희 가족들이 아마 제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일 축하도 많이 해줬고요. 네. 네. 예, 시합을 하면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소모될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 극복을 하기도 하겠지만, 네. 예, 이제 지난해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식단 관리를 이제 받았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그래스 바이오라는 이제 거기 이제 업체에서 저희에게 1년 동안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영양식인 오메가3가 많이 함량된 음식들을 주로 계속 제공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경기 전이나 후에 아니면 경기 중에 필요한 근육 부상이나 아니면은 선수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준비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식단들을 1년 동안 꾸준히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린그래스 바이오에서 이제 자체 생산한 네. 예, 오메가 밸런스 식단을 통해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 향상과 지구력 향상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제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실제 경기 중에 이제 근육 갱년이 일어난 선수가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예, 또한 이제 피로 회복 속도 향상과 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네. 우리 이제 김현우 선수는 이제 선수로서 이러한 설명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선수로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좀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저희를 위해서 영양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못 채웠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게 운동장에서 이제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성적도 가져왔고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린글래스 바이오 업체에서 이제 후나의 식단 관리를 이제 하였고 네.
또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했던 식당 관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기업에서 진행했던 식당 관리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뭐 그 식당 관리하고 기업에서 식당 관리 이런 어떤 간단한 차이점 같은 게 있다면은 네. 어떤 것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게 뭐 조금 단백질 같은 부분, 고기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그린그리스에서 만든 직접 만드신 오메가3가 많이 함량된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기와 조금 단백질 종류를 많이 먹었어요. 네, 유독 그 저희가 교육도 듣고 설명도 들었다시피 그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운동적이나 운동 전후에도 좋은 선수들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해서 선수들이 잘 챙겨 먹게 됐고요. 또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계란이나 요거트 같은 우유 같은 부분에서도 예, 꾸준히 체계적으로 나왔어가지고 선수들이 안 챙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뭐 언론에서 알려진 내용으로 이제 식당 관리 이후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지구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본인 및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거하고 동료 선수들이 느꼈던 것들 실제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도 저는 작년에 부상이 뭐 잔잔한 거 말고는 큰 부상이 없었거든요. 근육 부상이나 이런 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린그리스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프로 생활하면서 영양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체계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한다는 게 감사했고 한 시즌을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다른 선수들도 예, 뭐 처음 이제 식단이나 이제 음식들을 제공받아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전남 드래곤즈 저 연습 경기를 좀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선수들이 FA컵 부승 이후에 어떤 이제 활력 같은 게 상당히 넘치는 모습도 제가 봤고 또 선수들끼리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훈련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 FA컵 우승 이후에 선수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작년 성적이긴 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렸던 선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새로 와서 그 저희가 해왔던 이제 성적들을 다시 또 이루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러 온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요. 서로가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분위기는 항상 지금 좋은 것 같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남 드래곤즈 하면은 이제 상당히 그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해 오다가 네. 이제 최근에 또 FA컵 우승도 또 차지하고 예, 내일이면은 이제 그 홈 개막 경기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김현우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 계시죠? 네, 네. 예,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으면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홈 개막전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홈 팬분들한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고 그 자리에 이제 팬분들이 많이 와 주실 텐데 저희가 꼭 좋은 경기력과 승리로 꼭 보답하고 싶고요. 항상 저희가 지금 1라운드는 패배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꼭 승격이라는 이제 웃음 지을 수 있는 성적으로 꼭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김현우 선수 인터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부상 없이 건강하게 리그를 마치시고 오랜 좋은 성적으로 1부 리그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